자,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뭐 새로 물건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 또는 새로운 교육을 받을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생소하기 때문에, 즉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려움일 것 같습니다. 자, 줌도 지금 현재 시대가 이런 비대면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많아지다 보니 새로운 소통 방법으로 나온 새로운 도구이죠. 그렇다면 줌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조금 알고 들어가면은 보다 재밌고 즐겁게 줌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줌 프로그램이죠. 줌 프로그램 이름을 줌에서는 줌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줌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휴대폰에서는 제가 카톡해 아니면 문자해 할 때에 제가 이렇게 눌러주는 그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은 앱 또는 어플이라고 하고요. PC에서 줌을 통해서 비대면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의 이름은 줌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앞에 설치한 줌을 실행하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새 회의, 참가, 예약, 화면 공유 이렇게 네 개의 버튼이 보이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줌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줌 클라이언트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줌으로 소통을 할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다음으로 줌 회의실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줌 회의실이라는 건 무엇이냐? 비대면이긴 하지만 교육 또는 회의를 위해서 우리가 회의실 안에나 또는 강의장 안에서 사람들과 대면을 하고 만나게 됩니다. 비대면 소통 도구인 줌도 우리가 같은 공간 안에서 컴퓨터로 1대1로 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소통을 하고 회의를 하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줌 회의실, 즉 카카오톡으로 치게 되면 단톡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줌 회의실.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줌 회의실에서 보자. 회의실 번호가 뭐야? 몇번 회의실이야? 이런 것처럼 줌 회의실이라는 거는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카카오톡 단톡방 같은 개념의 회의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호스트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호스트라는 거는 즉 저희가 단톡방에서 쓸 때는 그 방장이라는 말을 가끔 나누실 거예요. 즉 호스트는 뭐냐? 이 회의를 개설한 사람. 즉이줌 회의실, 즉 줌을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이 방을 개설한 사람들을 줌 호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참가자는 말 그대로 이 회의에 또는 교육에 이 모임에 들어온 사람들을 참가자라고 합니다. 대기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회의실에 또는 호스트가 회의실을 열어서 참가자들을 초대를 했어요. 근데 초대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회의실로 입장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호스트가 설정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대기실을 사용하도록 호스트가 설정을 하게 되면 방에 들어가기 전에, 즉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머물러서 대기하는 대기실이라는 공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 대기실에서는 호스트가 참여를 승인을 해줘야지만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회의실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음소거라는 용어를 좀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면에서 저희가 강의장 또는 회의실에서 사람들을 서로 얼굴을 볼 때는 서로서로 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배려를 하고 서로 매너를 지켜줍니다. 하지만 줌이라는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는 노트북 또는 스마트폰
또는 이어폰, 마이크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되면 너무 시끄러워지겠죠. 회의실 안이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호스트가 음소거 해주세요 또는 잠깐 음소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참가자들 또는 특정 참가자 또는 전체 참가자가 그 발언권, 즉 말을 할 때 음소거 상태로 둘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디오 시작해주세요 또는 비디오 중지해주세요 라고 호스트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줌은 비대면이긴 하지만 대면과 같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소통도구입니다. 즉 화면에서 많게는 한 화면에 49명, 참가자 수는 100명, 기본으로는 100명이 시작이고요. 최대, 그리고 추가로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아니면 나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1,000명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화면 안에 비춰지게 되고요. 이럴 때 비디오 시작해 주세요. 아니면 지금 누구는 웹캠 있으시면 비디오 시작해 주세요. 그러면 같이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자라는 이야기고요. 잠깐 비디오 쉬는 시간 동안 비디오 중지하겠습니다. 할 때는 잠깐 웹캠 또는 카메라 기능,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잠깐 꺼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비디오 시작과 비디오 중지입니다. 그리고 회의 초대는 호스트가 참가자들에게 이 회의실로 올 수 있도록 초대장을 보내는 겁니다. 회의 초대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여러분께 문자 또는 카카오톡,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회의실로 초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의 초대를 받게 되면은 회의실 번호라는 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 또는 이메일에 회의실, 줌 회의실 번호와 함께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참여 링크로 들어오게 되고요. 줌은 단순하게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회의를 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단순하게 단지 화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영상 대화에 각종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고요. 그 카카오톡에서 저희가 채팅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화면 하단에서 채팅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영상을 보면서 또는 목소리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지만 채팅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다가 메시지 남기겠습니다 라고 호스트가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참가자가 호스트님 채팅 좀 봐주세요 하게 되면은 줌 안에서도 채팅이 이루어지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많은 용어들이 있기는 하지만 줌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을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같이 함께 나눈 이 용어들만 잘 기억해 주시면은 줌에서 호스트 또는 참가자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비디오 중지해 주세요. 뭐 채팅 목소리가 안 들려요. 음소거 좀 해제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이지? 라기보다는 이런 용어 정도만 알고 있으셔도 줌에서 아주 편안하게 또 즐겁게 비대면으로 소통을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용어 정리를 같이 해봤습니다.